이 음식은 돼지를 분노케 합니다. 멧돼지를 화나게 만든 이 음식의 이름은 도토리묵으로, 이름처럼 도토리를 갈아 만든 가루를 오랫동안 끓인 후 식혀서 굳힌 묵입니다. 쓴맛과 떫은 맛이 나는 탄닌이 함유된 도토리는 늘 강제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던 선사시대에나 먹던 열매였으나, 무엇이든 끓여보는 민족을 만나 탄닌이 효과적으로 제거되며 대한민국에서만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토리가 열리는 떡갈나무는 열매를 여기저기 묻어주는 다람쥐의 입맛과 손맛에 맞게 진화하여 인간에 의한 작물화가 어려웠기에 도토리묵에 들어가는 도토리는 전적으로 야생 채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토리묵을 해먹으려고 도토리를 무분별하게 주워가다 보니 정작 도토리를 주식으로 하는 야생동물들은 굶게 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특히 도토리의 쓴맛마저 사랑하는 멧돼지의 위장 심기를 건드려 예민해진 멧돼지가 도심이나 농가에 출몰하여 일대를 묵살낸다고 하네요.